결국 이런 연쇄 반응에 이 악의 고리를 끊어줄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예방하려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 원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체내 독소, 그렇죠. 혈관이 혈성산소. 노화되고 몸에 염증이 쌓여서 암과 비만을 유발하는 바로 그 가장 큰 원인이 체내 독소인 활성산소인 거죠. 활성산소. 와. 아니, 그 독소를 만드는 활성산소는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처럼 막 네. 날뛴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했죠. 사실 이 날뛰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놔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그냥 냅둘 수도 없고 그럼요. 그냥 둘 수도 안 돼요. 없어서 제거를 해야죠.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이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이제 섭취하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게 쉬운데 되게 쉬운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고 우리 몸에서 체내 독소, 활성산소가 날뛰는 건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 항산화 물질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거 있죠? 엄청 유명한 비타민. 비타민C. 그렇죠. 사실 비타민C가 항산화의 이제 대표 주작격인데,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루테올린입니다. 뭐야? 네. 루테올린. 처음 네. 이 루테올린이요. 활성산소 대표격인 이 비타민C와 비교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300%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 성분 중에 제니스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보다도 2000% 높습니다. 2000%요? 기가 막히죠? 아니, 와,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 성분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게 이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암세포 사멸에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잘 죽인다는 거죠. 또 암세포가 이제 성장하고 다른 데로 전이하고 이런 관련된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는 또 억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암투병을 하셨거나 네. 재발이 염려되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면 좋은 항산화 물질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베타글루칸. 일종의 면역 물질이죠, 면역 물질. 네. 면역 물질. 이게 다당류의 일종인데 아마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 이런 당분이나 지방, 담즙산 등을 흡수를 지연시키고 배출을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나 독소가 덜 쌓이겠죠. 그래서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암작용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이 항암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또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죠. 아, 이건 정말 주변에 무언가 암과 싸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치료를 하셨지만 이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꼭, 와.